오늘은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 두 가지, 그리고 계속해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슈완스 지분을 19% 추가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슈완스라는 기업은요, CJ제일제당이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인수한 미국의 냉동식품 업체입니다. 이 슈완스는 미국 내 유통망 그리고 물류망과 현지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슈완스 성장에 따라서 CJ제일제당의 추가 지분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CJ제일제당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네이버는 시가총액 4위에서 3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주가는 3개월 만에 39만 원대를 다시 회복했는데요. 어제 이제 신세계와 함께 손을 잡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라는 호재성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호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티빙의 3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어제 티빙이 월 이용자가 334만 명대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CJ E&M도 이 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네이버 이 호재가 어제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주가까지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인데요. 이 카카오 어제 시가총액 3위권에서 4위권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은 있겠지만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한다라는 게 증권사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DB금융투자 측에서는요,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금융 그리고 콘텐츠 중심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할 시에는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주가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이 131억 원 규모의 스마트 스터디의 주식을 처분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아기 상어로도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로 삼성출판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이 지분율을 18.5%에서 16.9%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운영 자금을 131억 원을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